NC 히어로즈 3경기 내수혁과 정경열 두 선수의 경기가 있고요. 두 선수의 팀이 좀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천안 MMA의 내수혁 선수, 네. 그리고 부산 팀매드의 정경열 선수. 1, 2, 3경기 네. 부산 팀매드 선수들이 네. 출전을 하고요. 천안 MMA는 제가 알기로는 이성종 과장님께서 네. 아마 담당하고 계시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세미프로 무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적을 갖고 있거든요. 프로 리그에서 내수혁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하는데 네. 두 선수가 두 번째 붙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단체에서 첫 번째 경기를 했었고요. 네. 포트 MM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체에서 경기를 했을 때 그때는 정경열 선수가 승리를 거뒀었고요. 그래플링으로 해서 싸움 미션을 이겼고 두 번째 경기도 내수혁 선수가 경기 전에 저한테 말했거든요. 이번엔 다른 경기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서 저 또한 이 해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리매치는 지난 경기하고 대입에서 돌아오는 것이 재밌거든요. 그쵸. 예, 두 번째 감정이 더 몰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보는 사람들이 어떤 경기가 나올지. 네, 그렇게. 마지막 경기와 함께 정현원 선수가 입장을 하고요. 두 선수 스타일은 확실하게 분명합니다. 메스웨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 MMA라 적혀있기도 하지만 거의 타격 일변도에 그리고 특별방어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디펜스 타격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열 선수는 타격 한 방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래플링, 끈끈한 그래플링으로 상대방을 질리게 만드는 스타일이 정경열 스타일이 되겠네요. 빈성급 매치 매수역 대 정경열 매수역 대회입니다. 양쪽 모두 자기 입장에서 다시 이기고 싶고 또 승리를 또 지키고 싶은 마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누구가 후배가 있었고요. 네, 눈치를 경청하며 이번 주 경기 시작할 겁니다. 키는 조금 매력이 크네요. 네,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다 판정으로 끝이 났지만 세 번째 경기도 어떤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 다 벤터급 선수 치고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들인데요. 그렇습니다. 감량을 조금 많이 한다는 것일 네. 수도 있겠고요. 네. 살짝 바디잽 수위 한번 해주고요. 어퍼 길었습니다. 조금 길었어요. 라이트 뻗어나갔지만 살짝 정경을 맞은 것 같거든요. 하이킥과! 네. 네, 정경영 선수의 테이크다운. 네, 카운트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또 케이지로 몰아갔습니다. 네, 합입식으로 예. 골반 네. 잡아주면서 예. 발목 살짝 잡아줄랑 말랑 하면서 오른쪽으로 다리욕을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했으니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매수역 네.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다리 훅을 노렸지만 다리를 잡아내고 약간 좀 애매하네요. 지금 오른쪽 다리 잡혔기 때문에 다리를 조금 더 뒤로 끌으면서 돌려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경열 선수 매수역이 테크방어하고 있고 지금 완전 눌려있지는 않지만 조금 애매하네요. 네, 지금 공방이 완전하게 포지션 점을 해놓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방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짝 펀치를 넣었던 바디에 정경열. 정경열 선수 저기서 저 지탱하는 그렇죠 저 네. 저쪽 다리를 지탱하는 다리를 처리하는 게 좋은데요. 지금 엉덩이는 땅에 닿고요. 네. 상대방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거 정경열 불러주려고 머리를 빼내고 정경열 선수 자, 머리를 빼내려고 했고요. 그렇죠. 아 무게중심 흔들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지금 메스역 있기도 엉덩이를 완전히 제압당하지 않고 방어를 잘 하고 있는데 네. 아직 모릅니다. 왼쪽 펀치를 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계속 눌러주려고 합니다. 다리를 잡아두려고 하는 정경열 선수. 네. 그리고 팔목. 지탱하고 있는 손목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리 싸움도 계속 상대방 가슴 쪽 지금 케이지의 벽을 기대고 있기 때문에 네. 돌려내서 저 기대는 케이지를 활용을 못하도록 돌려내는 것도 좋은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끈적끈적하게 네. 압박을 하고 있는 네. 정경열 표 레슬링입니다. 살짝 길로틴 그립 잡힐까 말까 하는데 애매하죠? 네네 지금 예 지금 길로틴 그립이 잘 잡힌 건 아닌 것 아니고 네. 머리를 잡아주려고 하는 예 잡아둔 느낌으로만 네네 이러면서 이런 정경열 선수 다리 처리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상대가 일어났습니다. 네. 또 왼발 쪽 그립 얼굴 밀어주는 거 좋습니다. 메시 선수 페이지 돌려내는 거 좋았는데 다시 케이지 점유 전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정경열 선수 케이지를 역시 잘 쓰고 있는 느낌으로 봅니다. 허리 계속 제압하고 있고요. 5대5가 절대 안 되고 있는 네. 상태에서는 그립이 완성되나요? 정경열 선수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다시 아래로 들어가는 위아래로 네.
싱글렉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경열 지금 레슬링 선수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아 예 아, 레슬링 그립 방어는 해주고 있지만 네. 페이지 쪽 점유를 신경을 못 쓰니까 결국에는 공격을 당하면 어쨌든 길은 열리게 돼 있거든요. 네. 빨리 케이지를 등지고 나왔던 부분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테이크 다운을 당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레슬링 방어는 할 줄 알지만 MMA식 방어가 아니 약간 분할되어 있는 느낌으로 보여져서 네, 네, 네. 공간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케이지에서는 네. 그렇죠. 방어만 하고 있는 걸로는 아 여기 또 오셨습니다. 네. 내수혁 선수 같은 경우는 케이지를 확실하게 전달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테이크 다운이 나왔다 탈출하는 공방들이 일어났었고 그렇습니다. 정경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테이크 다운을 해주는데 네. 상대가 자꾸 펼 케이지를 보게 살짝 걸렸거든요? 네. 중계가 걸렸습니다. 중계 공방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수형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경기를. 네.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타격으로. 리치를 활용한 타격으로 매수형을 네. 잡아가는 건 좋은데, 지금은 페이지 점에서도 우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계속 연타 날리고 있네, 매수형. 양쪽으로 계속 좋고. 맞췄습니다, 맞췄어요. 네, 네, 네. 태클로 다시. 모면하는 정경열. 얼굴 봐가지고, 트랙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또 눌러주면서 네. 방어를 했고요. 정경 선수 머리를 세워줘서 테이크다운 그립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텐데요. 네. 매수형 매섭습니다. 방어 잘하고 있고요. 네. 방금 잠깐 다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왼발 또 미들. 라이트. 하이킥도 올라갔고요. 네. 정경 선수 케이지 쪽에 몰렸습니다. 살짝 정경열 또 앞쪽 네. 미드 맞았고요. 몰립니다 계속 정경열. 네. 매수형 날카롭게 양쪽 훅을 날리고 있고요. 왼손바디. 라이트. 정경 제가 매수혁 선수가 네. 타격에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는 중에 가드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MMA에서 언제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오른쪽으로 돌려내면서 테이크다운 네. 성공했습니다. 정경은 라이트도 카운터로 제대로 들어갔네요. 아까도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정경 선수가 테이크다운까지는 좋았는데 매수혁 선수가 케이지를 활용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방어를 잘 못했어요. 등을 넘어졌을 때 케이지가 있기 때문에 등을 등진 상황으로 해서 다시 스탠딩을 만든 상황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등을 처리해서 상대가 네. 케이지를 활용하지 못하게끔 네. 테이크 다운을 한 후에는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매수혁 선수가 방어를 거의 한 3부 때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다가 중간에 정말 날카로운 타격을 많이 보여줬는데 네. 거기서 라운드 끝났으면 1라운드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후반부에 정경열의 카운터가 터지면서 네. 2라운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길이 열려서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가드가 너무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너무 흥분한 거 아니겠지만 역시 정경열도 날카로운 타격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고요. 매수혁은 조금 더 스텝을 살려주면서 태클 방어, 크렌치, 케이지를 이용을 잘 하면서 방어를 잘 하면서 타격으로 풀어나가는 게 2라운드의 승기를 잡아야 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경열 선수는 레슬링 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네. 타격은 매수혁 선수 쪽이 더욱더 적극적이고 날카롭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어떤 공방이 이루어질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도 박진감 있게 1라운드 엄청난 정경열도 한번 그룹이 나왔었고요. 매수혁도 한번 살짝 다운 나왔고요. 이런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열 선수가 매수혁 선수를 테이크 다운 한 후에 케이지를 활용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선수 지금 이제는 누가 더 집중하느냐 네. 그런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2라운드가 이제 경기 결과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소독스 아주 거리를 좁혀가면서 차곡차곡 공격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 매수형 앞발 근데 아까 그랬듯이 매수형 공격 전에 지금 바디에 빈틈이 있어요. 정경열 선수가 그 틈을 파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더 했고요. 예. 이게 또 특별 방어 때문에 네. 자기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1라운드와 마찬가지로 정경열 선수는 결국 네. 테이크 다운을 네. 테이크 다운을 위한 우선 포지션 점유로서 이 시합을 풀어나갈 네.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정경열이 이지선다가 되기 네. 때문에 정경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저 등을 세워진 네. 등을 처리해서 상대를 네. 돌려내서 땅에 눕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매진이 일어나기가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네네. 네. 한 번 더 눌러내면서 네, 다리를 앞으로 다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네. 자 이제는 네. 머리를 빼내면서 파운딩을 만들어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눌러주고 있는 정경열. 네. 매수혁 선수 그라운드 게임을 할 상황이 아니면은 다시 케이지 쪽으로 돌아가면서 등을
등을 만들어서 일어나는 것이 더 좋을 텐데요. 네. 상대방 몸도 잡아주면서 맷두 형 일어날 기회를 노려야겠습니다. 케이지를 발로 쳐주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한가지가 너무 굳건하게 있어서 네네네네 머리를 밀어내고 상대방 거리를 만들어서 네 살짝 부딪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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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쉽지 않아요. 네. 결국엔 저 다리 한 다리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쵸. 네 어쨌든 그 부분이 걸리거든요. 네 수입하기 쉽지 않고요. 네 애매하게 눌린 지금 정경 하나도 엄청 유리하거든요. 네 머리 공간을 내주면 저렇게 파운딩이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턱을 밀고요. 네. 네. 왼팔도 지금 무릎에 제압되어 네. 있는 상태. 1라운드랑은 조금 틀린 부분이 매수혁 선수가 케이지 쪽에서 등을 대고 네. 점유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경열 선수가 지금 포지션에 대한 점유가 훨씬 쉬워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방 네. 매수혁 또 계속 양옆으로 움직이고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네네. 뒤쪽으로 가서 매직 선수는 등을 대서 일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정경열이 오른쪽으로 네, 예, 다시 또 등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경열 선수가 잘 돌려내고 있고요. 지금처럼 살짝 중심을 흔들 수 있겠지만 네. 일어나려는 확실한 점유를 할 때는 네. 케이지를 활용하지 못하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클로즈 가드에서 끝날 네. 수도 있는 경기가 되는 거니까요. 네. 좀 더 케이지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어떻게든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끌려가 버리면 계속 클로즈 가드거든요. 네네네. 정경열이 파운딩을 많이 넣지는 않지만 컨디션 위주로 경기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면 이제 심판이 네. 저희 엔젤스 히어로즈에선 좀 일으키는 느낌으로 또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 다리 올라왔거든요! 아 다시 내려간 아 매수혁 선수 제 생각에는 네. 타격에서 무선 정리를 했고 물론 가드가 노출돼서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네. 풀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죠. 가드 게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네, 살짝 어, 안발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살짝 있었는데 네, 아, 네.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네, 엉덩이도 네, 안 빠졌고요. 네, 네. 클로즈 가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요. 정경을 장타운디 계속 넣어주고 네. 있습니다. 시합, 아, 이철 선수 시합과 좀 비슷한 공방으로 네. 머리 점유율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진짜 네, 머리를 잡으려고 네. 하고 이제 네. 정경 선수는 머리를 밀어내고 그렇죠. 공간이 생기면 파운딩을 날릴 겁니다. 예. 똑같은 흐름으로 네, 예, 예, 파운딩 예. 장파운딩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경열 심판 일으키기도 애매해요. 파운딩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수혁 선수는 네. 정확하게 서브숍 패치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은 네. 케이지를 등져서 일어나든지 이런 네. 명확한 목적을 가진 것이 좋은데 네. 지금은 아. 네, 케이지 방어망이 있었거든요. 가드에서 파운딩 방어 정도. 아, 지금 이렇게 등을 땅에 댄 상황이라면 네. 그렇죠. 발을 세워서 일어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정경 선수는 네. 다시 돌려내는 것이 좋을 텐데 그렇죠. 정경 선수는 상대가 일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예예예예. 다시 필요한 거는 포지션 공방 이어집니다. 오른다리 오른쪽으로 정경 선수 돌면은 포지션을 점유할 수 있을 텐데요. 네네네. 네, 네, 네. 거기다가 지금 손 처리까지 시도한 것도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경열의 디테일이 또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파운딩을 넣을 수 있는데요. 몸을 세워야 되니까요. 정경열 빠른 선택을 해야 좀 더 압도적인 2라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공유 관련 나온 건데요. 네, 매수혁 선수 정확하게 일어나려든지 네. 뭐 수입에서 포지션 점유하려든지 이런 적극성은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네. 정경열 선수 예, 예, 예. 예. 많이 때리진 않습니다. 네. 이제 라운드 후반입니다. 정경열 매수혁 네. 파운딩 계속 날리고 있어. 정경열 파운딩 백쪽도 갈까 말까 하는 애매한 네, 예, 예. 아, 진퇴 양난 속에서 매수혁은 아래에서 계속 경기를 시간을 보냈고요. 정경열 그래플링 2라운드 제대로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라운드 이렇게 판정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지만 아, 1라운드 때는 그래도 프로의 장점을 잘 보여줬는데 네. 2라운드가 아무래도 경기 매수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타격에서 공격을 정해서 잘 네. 돌아가면서 자기 타격점을 만들어냈는데 네. 중간중간에 자기 공격에서 좀 가드의 빈틈 그런 네. 거를 정경열 선수가 카운터로 잘 파고 그렇죠. 어, 정경열 선수가 1라운드는 상대를 테이크 따는데 네. 매수혁 선수가 등을 케이지에 기대서 일어나는 이런 활용을 딱 내줬었는데 네. 2라운드에서 그 부분을 잘 돌려내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 하면서 포지션의 네. 우위를 점했던 시합 같습니다. 거의 등을 지는 걸 안 내줬던 2라운드 네네네네네
거의 몇 세컨드 2라운드는 못 일어났던 것 같은데 네. 몇 세컨드 체력은 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는데 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체력을 좀 더 2라운드 때 다 써서 일어나서 좋았을 텐데 조금 몇 세컨드는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네. 아 이게 그래플링이 역시 MMA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도 네 이렇게 반장일치 누나팀메이트 정경열 선수가 그래플링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2라운드 때 보여주면서 한 점으로 승리를 거둬갑니다. 메타선수가 되게 젊어요. 아직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한 좋은 선수니까요. 네. 또 앞으로도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정경열 선수는 누나팀메이트에서도 그래플링 탄탄한 걸로 엄청 유명한데 네. 경기 때 안 나온다고 지인들한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이게 점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1라운드 못... 그 2라운드에서 점점 페이지 활용을 네. 정결했으니까 네. 잘 하면서 시합을 잘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그래플러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드컵도 아직 젊으니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요. 정결도 어쨌든 축하드립니다.